네, 2021년 3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서해수호의 날이었네요. 이 날을 맞아서 천안함 11주기를 맞아서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천안함 정착이라는 책을 쓴 적도 있고 연평도 통일론이라는 책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해가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기자랑만 하고 보복은 꿈도 못 꾸는 못난 대한민국 국군 총사령관입니다. 경기도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3월 26일 열렸습니다. 제2연평해전이 2010년에 있었고 아니죠. 1999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아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결승전 하는 날 제2연평해전이 있었죠. DJ는 이걸 우리 병사들이 희생됐는데도 동경으로 날아갔었죠. 천안함 사건은 2010년에 있었고 그해 가을에는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고 이 세 사건에서 희생된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병사들을 추모하고자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참석했었고 올해 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이 4년이 돼 가는데 2017년에는 안 갔고 18년에도 안 갔고 17년에는 갈 수가 없었거든요. 18년에 안 갔고 19년에도 안 갔고 20년, 21년 이렇게 갔네요.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도 오셨고요. 전사자 유족들도 오셨고 또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등 정치인들, 정부 인사들 한 2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왔다는 거는 모든 기사는 쓰는데 저는 이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정, 천안함 섬채, 정확하게 말하면 함채라 그래야지. 이 군대가 뭔지 모르니까 청와대 사람들이. 전투함은요 함이라 그러고 민간인 배는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함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함선. 큰 전투배는 싸움배는 함, 작은 배는 정, 함정이라 그러고 큰 배는 박이라 그러고 작은 민간인 배는 선이라 그럽니다. 선박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 자체도 정확하게 쓰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청와대가 좀 늘 중심을 못 잡죠. 서해 수호관 등 서해 수호 관련 상징적 시설물이 있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는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함대가 안식처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거기 국립묘지예요? 거기는 전투사령부 작전사령부입니다. 대한민국 병사들이 이렇게 희생이 됐고 타격을 입었으면 그 보복하는 기지가 돼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지. 저는 이함대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여기 가게 되면은 반이 뚝 잘라진 반토막난 천안함 앞뒤 선 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집이 된 참수리 고속정 357정이 있습니다. 저는 357 고속정을 인양했을 때 이 고속정을 청와대에 갖다 놓으라고 주장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려면 국방부 앞에 갖다 놔라. 왜? 그때 DJ 대통령하고 그때 국방부 장관이 어리버리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리버리하게 했나? 북한이 넘어와서 가까이 와도 일체 쏘지 말고 말로만 하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선제사격하게 되면 우리가 꼬르륵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을 한테 갖다 놓고 보게 해야 되는데 왜 이함대에 갖다 놓냐고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천안함도 마찬가지예요. 천안함 사건은 제가 책을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보의 실패입니다. 그 당시 이민박 정권에서 임태희 씨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북한 사람하고 만나면서 계속 무슨 뭐 정상회담 하려고 그런 거에 쏠려 있었죠. 근데 북한은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북한이 이상하다는 자료가 들어온데도 그거를 안일하게 해석하는 정보자료를 줬기 때문에 서해 이함대에서는 정보가 없으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천안함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국방부나 합참 청와대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천안함과 창수리 고속정 357정은 청와대나 국방부에 갖다 놓으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국군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커맨더 인 치프,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그걸 가장 옆에서 받쳐주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두 사람의 실수 때문에 대한민국 생때 같은 젊은이가 죽었는데 왜 이함대에 갔다나요? 오히려 거기 있는 저 젊은 장병들이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는 그런 두려움 생기게. 문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천안함은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필요한 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보복입니다. 보복. 당신은 와신상담을 해야 돼요. 곰의 쓸개를 핥고, 신이라는 건 뗄감으로 쓰는 나무잖아요. 뗄감에 누워서 자야 됩니다. 와신, 상담, 쓸개를 맛봐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 부드러운 침대에서 발 뻗고 자고 부드러운 음식 먹고 그렇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보복을 위해서 칼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북한은 누차 얘기했지만 김여정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이미 미사일 발사해서 도발의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와신상담, 뗄나무에서 자고 쓸개를 핥으면서 보복을 준비하는 건 오히려 김여정, 김정은입니다. 이 행사가 있기 전날 해군은 한명재정위원회, 한명은 배의 이름을 정하는 위원회죠. 그래서 2023년 2년 후에 진수할 대구급 신형호위함 7번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좋아요. 잘했어요. 저는 사실 천안함을 천안함을 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거 가급적이면 충남 천안시 시민들이 발의를 하고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천안, 하늘이 편안해야 세상이 좋은데 천안이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졌는데 그 정도로 천안함이 사고가 큰 피해를 입었으면 천안 시민들이 좀 움직여주면 좀 좋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거. 자기네 지역 자랑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 뭐 베테랑 단체도 없어요? 참 난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 천안함 앞으로 진수할 진수천안함에는 해궁, 해룡, 홍상호, 청상호를 탑재한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해궁 미사일입니다. 지금 우리 과거에 호위하면은 램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램 미사일. 그러니까 배가 함정이 있으면은 저기 미사일을 쏠 수 있지 않습니까? 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쪽에서도 미사일을 쏴서 그 미사일을 맞춥니다. 그런 미사일 중에 하나가 램 미사일이에요. 램 미사일은 이렇게 기관총처럼 딱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있다가 오면 픽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삥삥 돌다가 어디서 오는지 오면 날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배가 어느 방향으로 있냐에 따라서는 자기 배를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 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미사일들은 다 배 갑판에서 팍 올라갑니다. 올라가 위에 솟구쳤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합니다. 해궁은 램 방식으로 하던 걸 탈피해가지고 이 수직 발사대로 올라가는 그런 대함 미사일입니다. 적군이 쏜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게 픽 솟아올라서 촥 가서 초저공으로 오는 것도 이제 맞춰버리고 또 이제 상대방 배도 맞춰버리고 또 필요하면은 상대방의 적군의 비행기도 맞추는 겁니다. 네. 대함 미사일, 대유도탄 미사일, 대공 미사일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한 220km 정도 돼요. 네. 대구급 호위함에 탑재를 하죠. 이게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CIWS라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라고 해서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요? 얼컴포즈 같은 게 있어갖고 막 분당 막 3,000발, 4,000발을 쏴버립니다. 그럼 화망이 만들어지죠.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에 잡는 거죠. CIWS에는 뭐 팔랑크스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CIWS는 국산화하지 못했고 해공미사일은 국산화했는데 그걸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해룡미사일이 나왔는데 과거 이제 이 해궁이 나오기 전에 해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적 함정을 잡는 대함미사일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적 지상에 있는 표적까지 때리게 되면 함대지 미사일이 됩니다. 함대지로 해성을 토대로 함대지를 만든 게 해룡입니다. 한때 우리는 지금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현무를 갖고 있습니다. 현무2가 이제 주로 주력인데 현무3는 순항이고 현무4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이제 지대지 미사일인데 현무2를 배에 탑재하는 걸로 개발해서 필요할 때 북한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 하늘로 치솟지 않습니까? 공군기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미사일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공역에서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하고 이 장거리 미사일은 이 어디로 쏘는지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공역 통제를 하는데 이걸 육군을 하고 공군이 지금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혼란스러워서 저는 공군으로 통일하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육군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를 공군으로 옮겨서 공군에서 통합 통제하게 해야 되는데 육군이 안 내놓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를. 근데 미사일 사령부가 현무를 통제하는데 현무2를 토대로 함대지 미사일을 만들면 그 해군에서 발사한 미사일도 육군이 통제합니다. 그러면 해군은 자기네가 필요할 때 못 쏘게 돼요. 그래서 해군이 현무2를 노하고 해성 미사일을 토대로 함대지 미사일을 만든 게 해룡입니다. 역시 수직 발사가 되고요. 대구급 호위함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상에 날아가, 우리한테 항상 우리 함정을 위협하는 게 북한은 실컴이라든지 금성 3호라고 하는 대함,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배들이 북한 해안에 가까이 못 가는데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해룡입니다. 근데 해룡에는 약점이 있죠. 이게 가까이 가서는 쫙 찢어지면서 여러 가지 수류탄 같은 이 자탄들이 나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격은 안 돼요. 우리 현무2도 정확한 이 자탄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확산탄 개념인데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북한은 이 해안포라 그래서 이렇게 토치카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포를 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못 잡죠. 그런 건 해병대가 운영하는 스파이크 미사일로 잡아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상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백상어라고 먼저 드릴게요. 백상어는 어뢰입니다. 어뢰. 어뢰인데 잠수함에서 쏘는 적 잠수함 잡는 어뢰, 중어뢰가 백상어입니다. 국산화됐죠. 배에서 적 잠수함을 쏘는 어뢰, 이건 경어뢰라 그러는데 이게 청상어입니다. 이걸 탑재합니다. 역시 수직 탑재하고요. 그 다음에 홍상어를 탑재합니다. 홍상어는 뭔가 하면은 적 잠수함이 멀리 있어요. 여기서 청상어를 쏘면은 청상어가 그까지 못 가요. 연료가 떨어져. 어떻게,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미사일처럼 푹 로켓으로 쏴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냥 떨어지면 터지니까 낙하산 같은 게 펴가지고 천천히 떨어진 다음에 터지지 않은 상태, 물에 들어가서는 쫙 어뢰로 가는 거죠. 로켓 달린 청상어가 홍상어인데, 그것도 탑재합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무기를 탑재하는 대구급이 되는 건데, 대구급인데, 그 7번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기를 함정을 만들면서 천안함을 하겠다. 좋습니다. 부활하는 건 좋은데 이 부활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교복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규탄을 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총사령관이 국군 총사령관이 자기 부하 41명, 6명 플러스 1명 또 357정 때도 몇 명이 희생됐죠. 근데 어떻게 북한하고 대화만 강조합니까? 이상한 대통령이죠. 우리가 무기가 나빠서 제2연평해전 때 천안함대 당한 게 아닙니다. 어리버리했고 최고 지도자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근데 왜 문 대통령이 반복합니까? 357정과 천안함에 한미에는 태극기를 달게 돼 있죠. 그 태극기가 서해 바다 저 바닥에 깔아앉았다는 걸 잊고 있는 걸로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천안함 사건을 당했으면 천배 만배로 갚아준다는 보복을 해야죠. 근데 지금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건 북한입니다. 연평도 때도 북한이 우리가 개머리 해안으로 쏘고 뭐 했다고 해서 천배, 백배의 보복을 외쳤었거든요, 그들은.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한민국 총사령감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총사령관이 우리 국군 희생 행사에 가서 대화를 이야기하고 무기를 만들었다. 이 정도 얘기로 지나가려고 한다? 아, 대실패입니다. 국가를 지켜야 그 다음에 통일을 하는데 통일부터 하겠다는 게 이 정권입니다. 이건 뭐의 실패냐?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의 통수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이라고 하는 초대형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국군 총사령관으로 못 만들고 있는 거고
국방비서관도 바깥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 하명사항을 수행하면 자기 본분인 줄 알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군대가 꽤 좋은 무기를 가졌음에도 지리멸렬하는 삼류군대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국방이 뭔지 모르는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을 무조건 따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장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실도 그렇고. 이게 대한민국 국군의 실패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서해의 날 행사를 기념하면 뭐합니까? 또 당할 텐데. 이제는 진짜 강한 군대 만들고 보복. 맞으면 1,100보로 때려준다. 몇 번 때리면 북한 무너집니다. 그때 통일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확 바꾸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